이게 뭐예요? 아가씨 이렇게 만든 구은재한테 이딴 먹거리로 한심 사고 싶어요? 결혼이 코앞인 구은재가 당신이 이런다고 마음이 달라질 것 같아요? 뭐야? 결혼? 은재가 결혼을 한다고? 내 눈으로 구은재 웨딩드레스 입은 거 직접 확인했어요. 그러면 은재가 그 애송이 같은 민건하고 결혼을 한단 말이야? 내 이놈을 그냥 민건을 이놈을 이렇게 해. 내 두 눈 감겨놓고 결혼을 한다고? 건우 씨랑? 용서 못해. 절대 용서 안 할 거야. 아가씨 혹시 은재 다녀가지 않았어요? 왔었어요. 날 다치게 한 사람이 니노 엄마라고 하더군요. 사고 당시 내 손에 니노 엄마 단추가 쥐어져 있었다고요. 아가씨 설마 그 말을 믿는 거 아니겠죠? 나도 믿는 건 아니지만 지금 뭐가 뭔지 혼란스러워요. 혼란스러울 거 없어요. 우리 집에 원한 있는 사람이 누군지만 생각하면 답은 아주 간단해요. 구은재 정말 무서운 여자예요. 집까지 다 뺏기고 먹고 살 돈 한 푼 없는 집에 이런 식으로 잔인한 복수를 하다니. 나 부탁이 있어요. 지금 당장 퇴원 수속 좀 해줘요. 네? 퇴원이라뇨? 병원비도 걱정되고 어차피 병원에서 더 이상 치료받을 것도 없고 나 집에 가서 쉬고 싶어요. 엄마 아빠한테 말하지 말고 그냥 나 집에 좀 데려다 줘요. 부탁해요. 나야, 남의 옷까지 훔쳐내서 누명을 쓰고 싶었나 본데 어쩌지? 아무도 믿어주지 않으니? 그래? 모든 건 없어진 땅 문서만 찾아내면 돼. 훔친 문서로 돈을 썼다면 사채나 검은 돈일 텐데. 그게 얼마나 가겠어? 길어야 한두 달이지. 그때까지 바깥 공기 실컷 마시면서 행복 누리면서 살아봐. 그 다음엔 처절한 응징이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. 건방진 계집애, 넌 죽었다 깨어나도 날 못 이겨. 아버님. 얜 못된 것! 민건하고 결혼한다고? 민현주한테 사주 받아서 우리 집 망하게 하는 조건으로 며느리 자리 약속 받은 거야? 그래! 그 불려한테 들러붙어서 그 아들놈이랑 눈마저 바람나놓고 왜 내 아들을 꼬셔내? 내 딸 눈 돌려놔! 내 아들 책임져잖아! 우리 집 다시 내놓으란 말이야! 이거 놓으세요! 저 더 이상 누구 며느리 아니란 말이에요! 제가 누굴 사랑하든 저한테 이렇게 함부로 할 자격 없다고요. 저도 행복할 권리 있단 말이에요. 정겸이한테 겁탈당해서 결혼했고 버러지처럼 살다가 버림받았어요. 태어나서 처음으로 누군가를 사랑하는데 그게 왜 죄예요? 뭐라고? 이게 어디서 눈 똑바로 뜨고 말 됐고야? 너 미쳤어? 아니요. 미친 건 지금이 아니라 정겸이가 함께 산 7년 세월이 미친 거였어요. 개꼬리 3년 묵혀도 소꼬리 되는 법 없다는데 정겸이 사람 될 날 기다리면서 참고 살았던 제가 어리석었어요. 뭐? 뭐 개꼬리가 어찌? 내 이놈! 이놈 누가 얼마나 무서운 여자인데 널 며느리를 삼아! 결국 너도 이 형만 당하게 될 거야! 나요! 여보! 사장 자리 뺏어갔으면 됐지. 남의 마누라까지 훔쳐가? 내가 너 저속으로 보내버릴 거야. 목숨 걸고 너 죽여버릴 거야. 이 자식! 야 이놈아, 너 당장 안 나가? 아 네가 뭔데 우리 사장님을 때려? 네가 언제 서방이라도 돼? 장인 어르신도 너무하십니다. 천지건설 사장쯤 돼야 사위 자격이 있답니까? 내가 왜 네놈 장인 어르냐? 내 딸 물속에 쳐넣어 죽이려고 한 놈이 무슨 낯짝으로 우리 은재 입에 올려? 우리 은재 혼자 늙혀 죽더라도 네 놈한테는 안 가. 어? 이놈이? 구은재 내 여자야. 그 여자 건드리면 누구든 인생 꼬불쳐버릴 줄 알아? 아니 이 자식이 뭐야? 비겁한 놈.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게 네가 아는 사랑이야? 그 사람한테 조금이라도 미안하다면 단 한 번이라도 남자답게 그 사람 행복 빌어줘. 거머리처럼 달라붙어서 도대체 몇 번을 죽을 셈이야! 얘, 이 배 터지게 구정물이나 먹고 정신 차려 이놈아!
여긴 내 방이에요. 녹도 없이 이게 무슨 짓이에요? 나한테 천지건설에서 일해보지 않겠냐고 했나? 좋아, 하지. 당신이 무슨 짓을 하는지 똑똑히 다 감시하고 말 거야. 내 집, 내 마누라, 내 자식, 이제부터 내가 지켜줄 거야. 더 이상 당신한테 휘둘리지 않아. 그래요? 부디 그 마음 변하지 않길 바래요. 윤비서한테 당신이 무슨 일을 할지 지시해두죠. 하지만 큰 기대는 하지 않는 게 좋을 거예요. 세차장에서 겪어봐서 알겠지만 남의 돈 버는 게 쉬운 일은 아니니까요. 어떡하지? 고모! 도대체 또 무슨 말썽을 핀 거예요? 집구석에 앉아서 주는 밥이나 먹을 것이지 왜 허구한 나 일을 저질러요? 네? 배고픈데 언니가 밥 안 주니까 그랬잖아요. 나 혼자 챙겨 먹으려다 반찬 꺼내서. 그거랑 뱃속에는 맨날 그지 새끼가 들어앉았어요? 허구한 날 몸배가 이렇게 고파요. 고모 한 끼만 아끼면 우리 온 식구 하루 먹어요. 알아요? 잘못했어요. 오빠 들어올 때 그릇 싸오라고 그러면 되잖아요. 오빠가 무슨 돈 있어서 그릇을 사와요? 평생 이 사람한테 빌붙어서 잘 먹고 살았으면 이제부터 자기 밥벌이 직접 좀 해요. 따라와요. 내가 일자리 알아봐 줄 테니까. 내가 뭘로 돈 벌어요? 또 많을까요? 아유, 따라와요. 남들 주는 거 반만 줘도 되니까 제발 일만 시켜줘요. 불경기인데 그냥 싼 맛 한번 써봐요. 네? 알았어요. 한번 써보죠 뭐. 단단히 일러서 주방으로 들려보내요. 아유, 그럴게요 사장님. 예, 고맙습니다. 고모, 일치지 말고 주가 다 생각하고 앉아서 그릇만 씻어요. 내가 저녁 때 데리러 올게요. 싫어요. 나 설거지하는 거 재미없어요. 아, 설거지를 무슨 재미로 해요? 그런 것도 다 잘해야 시집갈 수 있는 거예요. 고모, 그릇만 잘 닦으면은 내가 고모 웨딩드레스 입어서 시집 보내줄게요. 정말 나 설거지 잘하면 시집 보내줄 거예요? 아, 당연하죠. 아무 놈이나 고모 데려간다 그러면은요, 내가 내일이라도 이렇게 하얀 보자기 머리에다 씌워주고 시집 보내줄 거예요. 자, 그럼 나 설거지 할래요. 옷부터 닦으면 돼요. 원지 오빠, 난데요. 내가 다시는 전화 안 하려고 그랬는데요. 손이 너무 싫어서 그러니까 고무장갑 하나만 사다 주면 안 돼요? 그게 뭔 소리예요? 누나 없이 고무장갑이라뇨? 거기 어디예요? 여기가 어디냐면요. 예, 알았어요. 예, 저 아버지 저 잠깐 나갔다 와야 될 것 같아요. 급한 일이 생겨서요. 아니 또 어딜 가? 현장 일 끝났다면서. 아이고, 가라는 장관 안 가고 아, 뭔 쓸데없는 일에 저렇게 바쁘나 몰라. 어, 정씨. 아, 정씨, 내 말 안 들려? 꼭 경비실장이 부르면 대답을 해야 될 거 아니야. 근무 시간에 어디 가는 거야? 아니, 오늘 하루 종일 굶었더니 배가 고파서 잠깐 뭐 요기 좀 하려고. 왜 말꼬랑지를 잘라먹고 그래? 요자 하나 붙이는 게 그렇게 힘들어? 하는 일 없이 끼니 채울 상황 말고 이거 저 부서별로 저 배달 좀 해. 아, 돈을 받았으면 그만큼 일을 해야 될 거 아니야. 아, 안 받고 뭐 해? 팔 떨어지게. 아, 정씨, 빨리빨리 좀 움직여. 아이고, 진짜 잘을 안 해. 저렇게 꿈떠서 무슨 급사일을 하겠다고. 저러다 내일이라도 그냥 당장 잘리지. 저도 행복할 권리 있단 말이에요. 태어나서 처음으로 누군가를 사랑하는데 그게 왜 죄예요? 너무 널 사랑하나 봐. 널 보면 웃으려고.
엄마 위해서 이러면 안 되지만 저도 제 마음을 어쩔 수가 없어요. 엄마께 죄 짓는 거 알지만 저 건우 씨 사랑해요. 단 하루를 살더라도 사랑하는 한 남자의 아내로 살고 싶어요. 근데 그게 왜 하필 건우 해야 되니? 소희가 누리던 건 네가 다 가졌잖아. 근데 소희한테서 건우까지 뺏었어야 됐니? 소희한테 미안해서 어쩌려고? 엄마로서 이 죄를 어떻게 감당하라고?